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항영 교수님, 아,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파고 계신 징크스가 분이니까. 오늘 깨진 것 같아요. 50년만 나오면 매주 그냥 오르는데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은 털썩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뭐 주식은 늘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네. 주식은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 다만 장기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들었는데 평생 하실 거잖아요. 평생 하는 주식에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유지하고 나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도 미리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지만 먼저 힌트를 드리면, 네, 너무 주가에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강의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면 애플,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위원님, 교수님 얘기하면 자꾸 가격을 보지 마시고 평생 모아가실 때 삼성전자를 지금 몇 주까지 사셨는지, 애플을 지금 몇 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목표를 몇 주까지 늘려나갔으신지 그렇게 접근하라고 하거든요. 너무 가격만 보지 마시고 가격의 뒷단도 보시고, 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움직임이 있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다들 이미 다 설명 충분하셨고 아마 오늘 지겹도록 들으실 겁니다. 경제방송 모든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겉에 나온 숫자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뭐가 물가가 올라가갖고 이게 소위 ESG가 영어로 Sustainability잖아요. 그래서 지구만 이렇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유지가 되는 인플레이션일지 아닐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냉정히 보시면서, 아까 저도 이제 모니터 끄는 거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뭔가 좀 뒷단도 보시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주가 아닌 다른 숫자들 한번 보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거예요. 네. 네. 뭐 오늘 뭐 이른바 우량주라고 하는 친구들도 막 5%씩 이렇게 한번 빠졌던 것 같은데 미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된지 일단 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황부터 간단히 보면 어저께 하루 약간 진정했던 나스닥이 오늘 또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사실 기술주 뿐이 아니죠. 11개 섹터에서 에너지 가격만 조금 오늘 에너지의 유가 이런 것들이 진정 안정되면서 에너지 섹터 하나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된 계기는 앞서도 충분히 그 뉴스 하면서 얘기하셨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된 거죠. 네. 그래서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인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부터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전망 0.2%였으니까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가 기본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드립니다. 0.2% 전망이었는데 0.8이 나왔다는 건 악재입니다. 분명히 많이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망 대비 업이냐 다운 얼마냐가 충격인데 분명히 안 좋은 거가 되겠고요. 전년 동기대는 3.6을 예상했었는데 4.2가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작년의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의 이 상황은 모든 것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그냥 떨이라도 막 팔면 현금이 돌기 위해서 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작년에는요. 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해서 2008년 9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높은 거 우리 알고 넘어갑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이제 중요하죠. 근원이라는 게 약간 어렵지만 이 근원 물가지수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쉽게 해서 이제 휘발유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먹거리 요걸 제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2.3위에 늘어날 거로 예상됐는데 3.0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요. 네. 전월 대비가 0.3위 예상됐는데 0.9가 나왔고 이거는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이거 3.0이라는 숫자는 1996년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아주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고 처음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보이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한때 한 달 전에 1.7 넘나드는 것이 얼마 전에 1.5 수준 갔었죠. 그리고 고용보고서 하는 날에 또 깜짝 1.5 장중 이하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시 1.7 수준까지 막 갔습니다. 지금요. 분명히 약자입니다. 그렇게 되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부담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돈을 차입을 해서 하거나 증자라고 하면 어때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하락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네. 이 그림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한 주도 업데이트된 건데요. 12주 중에 10주가 음봉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주까지요. 12주 중에 오늘까지로 끝나면 10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팩트입니다. 팩트요. 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최근 석 달 동안 그러니까 10주가 하락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달 반. 그러니까 12주 중에 3개월 중에 거의 대부분이 떨어졌다. 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기술주 섹터가 되겠고요. 주요 종목들 대부분은 이제 2-3%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 주요 종목은 빅5 이런 것들이 되겠고 네, 네, 거기다 네. 이제 테슬라까지 포함하는 거가 되겠는데 2-3%. 테슬라는 4% 더 떨어졌죠. 아마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 600이 깨졌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500. 지금 막 하나 속보가 떠서 알려드리면 네. 테슬라가 네. 그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 네, 그 얘기도 오늘 또 지금 이슈가 막 되고 네. 있죠 지금.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왜 갑자기 중단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워낙 그 자충우돌한 성격은 너무 유명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떨어졌고 에너지주만 오늘 좀 나름 네. 선방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금융 그 에너지 섹터에서는 쉐브로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올랐죠. 보합 정도 내지 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보합 정도. 네. 그래서 강보합 정도. 돋보인 거죠. 예,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이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우리 시장 어저께 이제 바로 정리하셨지만 대만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 유럽, 미국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스닥에 많이 떨어지면 오늘 아마 동시효과 때 양양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겠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좀 할 수 없게 넘어가겠고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요 코너는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뒷단을 좀 설명했어요. 뒷단이요. 네. 그러니까 월가의 시각을 이제 보여드리고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이분의 일관적인 얘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배런즈 오늘 그 긴급 속보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엄청 뜨고 있다는 거, 올라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패닉할 때가 아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제 팩트를 좀 먹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로젠버그에서 리서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율 자체가 지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요. 왜 그럴지 헷갈리시잖아요. 뭐냐면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팬데믹 때문에 크게 위축되었던 것들. 그곳에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왜냐하면 지난달 대비 문을 다시 열었고 전년 대비 많이 새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아마 다음 달에 높게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전월 대비잖아요. 전월 대비 상승은 이번 달에 이런 높은 수치가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라는 네. 겁니다. 네. 오늘 네. 일관돼 그런 얘기를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가 이거죠. 작년에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구 있죠. MLB 네. 오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경기 보여줬잖아요. ESPN에서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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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년 가을에 드디어 조금 했는데 네. 올해 1부에서는 다 오픈시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스포츠 이벤트가요. 전월 대비 티켓 가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연장도 지금 오픈하고 있거든요. 10.2%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겠으나 오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단을 제가 오늘 설명드립니다. 뒷단. 아마 이게 저도 지금 한 30분 전에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숫자 약간 틀릴 수 있다는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 경제지나 이런 데서도 안 나오죠. 좀 나올 겁니다. 제가 1시간, 2시간 정도. 한참 있다 나와요. 예,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들은 또 저는 이제 번역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드래프트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다른 시간에서 네네네. 많이 계속 나올 아마 네. 염승환 부장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이벤트가 10.1%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같이 보여주시면 예 숫자를 적어왔는데요. 전월 대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월 대비요.
한국 요금 있죠. 10.2%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네, 전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아예 비행기도 아직도 안 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막 가는 거잖아요. 혹시 아실 분 계시겠지만 이번에 5월 말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비행기표 막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비행기표 올라 10.2% 올라갔고요. 물론 자기 집도 있지만 호텔에서 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텔 숙박료가 8.8% 올라갔습니다. 네. 컴퓨터 가격, 앞서 컴퓨터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네. 칩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5.1%가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은 저도 지난번 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 가격은 인덱스가라는 게 딱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잠시 또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 1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전체 경제에서 고작 7%. 얘네들이 다 올린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경제활동 재개 관련된 거 플러스 중고차. 네. 다 같이 올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저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네. 서비스업인데 중고차 네. 밑에, 가격만 밑에 빨간 거 써놨죠. 빨간 줄 써놓은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금 이거는 지금 크게 확대해서 보시던지 나중에 캡처 떠서 다시 보기라도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적어갖고 틀렸을 수 있지만 나머지 93% 섹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고작 0.3%.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네. 물론 이게 보이는 거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 1월 이후 최대 근원 물가지수 중요한데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 최고가 났지만 네. 그렇게 아무 걱정할 건 아닐 수도 있다. 요 다음 기사도 있는데 제가 너무 드래프트하기 해서 다 못해봤는데 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뭐 제가 장우석 본부장한테 드릴 테니까 네네. 장우석 본부장은 오늘 밤에 혹시 진행하시면 그러세요. 좀 물어보시면 네. 우리 그 로젠버그 리서치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배론지 기사를 제가 뭐 네. 그걸 바로 갖고 왔고요. 네. 그럼 다음에 JP모건과 타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JP모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르코 콜라노빅 얘기하면 일단 들어볼 필요는 있는 분일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네. 반인 반신이라고 얘기했던 하프맨 하프갓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최근의 하락 오늘 것까지 다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하락은 약간은 과도한 듯하다. 조심스럽지만 과도한 듯하다. 주가 변동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디플레이션 플레이라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디플레이션 됐으니까 돈을 풀어갖고 인플레이션까지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경제학자는 어려운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재개주를 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경제활동 재개주, 민감주를 얘기할 텐데요. 에너지, 산업, 금융 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활동 재개 관련 주식 관심을 늘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기술주는 상대적 부담이 있다. 그리고 연말에 목표지수는 4,400을 재확인했고요. 펀드 스트레스 탑리, 저희도 여러 번 인용했던 분인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이틀 동안 오늘까지 해서 또 이런 뉴스 보시면 많을 것 같죠. 공포지수 급등했다는 뉴스 한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공포지수가 오늘 한 27포인트까지 갔을 겁니다. 원래 뭐 한 15, 16. 네, 그 이번에 계속 한 두 달 정도 그랬거든요. 어저께 23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27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요. 공포지수가 이틀 동안에 40% 이상 급등한 적이 딱 20번 있었다고 합니다. 20번이요. 1990년 이후에요. 근데 20번 중 16번은 수일 내 증시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기 그림 중에서 파란색 찢은 섬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4번만이 베어마켓의 신호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라갔을 경우에는 3개월, 한 달, 3개월,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5, 6%, 8.7%까지 올라갔는데 펀드 스트레이 탑리는 그다음 그림 보시면 늘 똑같은 얘기를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봤던 주식,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똑같네요. 똑같아요. 산업재, 에너지, 금융주 이런 걸 사라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금융주를 늘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약간 많은 분들이 듣기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의 상대적 부인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분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에 이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도 이제 워낙 작년 봄에 잠깐 좋았다가 재미없었거든요. 필수 소비재는 PNG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네. 클로락스 이런 거. 그리고 아멘헤머 기억 아시죠? 아멘헤머. 네, 이게 네. 처치앤드와이트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기술 섹터는 중립을 갖고 있고요. 탑픽 종목은 이게 제가 오늘 저는 종목 얘기를 잘 안 하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엑소모빌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엑소모빌. 엑소모빌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뭐 장수 본부장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건데 엑소모빌이 많이 올랐지만 이걸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그만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이분 얘기를 그다음 그림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 9월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가 기관 투자가들도 만나고 고객 만나면
아 이제 기술주도 좋지만 경제활동 재개주 이런 거 에너지주 산업주 이런 건 좀 사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꾸준하게 해왔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에너지 해봤자 S&P 500에서 3-4%거든요. 그 3-4%짜리 사서 뭐하냐. 애플 하나가 지금 몇십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인데 그러면서 귀를 안 기르던 그 사람들이 네. 드디어 지난주부터 자기 말을 좀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물론 자기 자랑도 들어가겠지만 이 친구가 네, 네, 네.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시장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 다이버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면 계시겠지만 저는 다이버전스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뭔가 A랑 B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미국의 1분기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이익 전망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상향되고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연초에는 지금 1분기가 15% 정도 이 그다음 그림 바로 보이시면 15%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 같는데 지금 50% 육박합니다. 이익 증가율이요? 이익 증가율이요. 2분기는 뭐 58% 60% 넘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익 전망이 계속 그다음 그림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지금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주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그러다 보니 PER이요. 연초 이후 최저 수준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배 아래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물론 한국도 15배 갔다가 13배 정도 나올 건데 지금 한국도요. 그렇지만 그만큼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지금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해볼 만한 가격이다.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산업재나 금융,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소재 이런 것들, 이미 소비재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이익 전망을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쪽은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쭉 한번 넘겨보시면 다만 섹터별로는 종목군별로는 이견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대만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 어찌됐건 한국은 30-40% 가까이는 삼성전자의 위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뭐 공매도 이런 것보다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 기술주 워낙 올인돼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금 좀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거지만 네. 그것도 어떤 분이 벌써 쓰셨던데 지나가는 길이다. 결국 삼성전자 왜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같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팡이나 기술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펀드 스트레트 얘기에 탐지도 얘기했지만 엑슨모빌이라든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좀 넘겨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약간 딱딱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물론 그 시장에서의 뒷단도 얘기드렸지만 그럼 많은 분들이 진짜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걸 나중에 저도 보여도 보니까 이런 거 갖고 좀 리프레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이 많아서 오늘도 기사를 한 5개, 4-5개만 보여드렸는데 네, 그게 좀 오히려 도움이 될까. 오늘 같은 날은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가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미국 시장도 휴장되고요. 연휴입니다. 롱이켓네 되겠죠. 다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전년 대비 이번에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60%가 늘어났습니다. 60%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90%는 운전을 하겠다. 드라이브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은 역시 이번에도 라스베가스, 올란도 이런 쪽 비치 있는 곳들 아니면 그 휴양시설 있는 곳을 많이 가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건 상징적인 건데 치폴레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멕시칸 레스토랑이죠. 페스티벌 레스토랑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원 충원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오면 사람들이 아직 걱정도 돼서 일자리도 안 나가고 네네네. 아직도 이런 사람이니까 직원 충원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임금을 주고 유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유려되는데 그러다 보니 치폴레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3달러에서 15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안 보니까 미국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 레퍼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너 아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면 추천하면 너 돈 줘. 예. 그 요번에 보면 신규 직원 추천 시 최소 200에서 750달러까지 줍니다. 회사에서 돈을 줘요? 돈을 줘요. 치폴레에서 그 직원들한테 네 친구 데려왔다. 친구가 나를 데려가서 내가 거기서 일하잖아. 당신한테 500불 주신단 말이야. 아, 원래 친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친구한테는 얻어먹겠죠. 취직시켜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겠고요. 다음 그림은 미국인들이 배런스의 계산인데 미국인들이 이제 제목을 그냥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이 다시 드레스도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니까 옷을 더 사 입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대표 주자를 이 친구는 뭐를 얘기했냐면 나이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나이키요? 나이키는 지금 나이키도 뭐 운동화도 있고 다 옷을 많이 사 입잖아요. 근데 나이키가 특히 요새 중국의 이슈가 올리면서 주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도. 밖에 나갈 옷을 나이키도 많이 입나? 나이키가 많이 입어요. 네. 아, 그래요?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으니까. 이게 꼭 일하러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운동도 바깥으로 또 뛰어나가면 또 후추루구리한 추리닝에서 좋은 거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신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이거는 특이한, 진짜 특이한 일인데 자동차에 지금 반도체 쇼티지 나오니까 지금 특히 미국에서 F-150 같은 경우가 최고 인기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 남성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지금 3개월, 6개월, 뭐 7개월도 없어서 기다리죠. 기다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사상 최고인데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인덱스라고 여러분들 구글에 치면 한 두세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사상 최고입니다. 중고차 인덱스 자체가. 네네, 그래서 네네. 보면 신차는 한 7% 정도 올랐어요. 전년 대비요. 그 평균 가격이 중고차가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있는 사람 빨리 안 쓰는 차 팔란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현실이다 지금. 그래서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미없잖아요. 지금은 한 2주째 재미없고 특히 이번 주에서 재미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섹터에 한쪽으로 올인돼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지수 차원으로 안정되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도 지난주에 마더마려? 마더마? 그래갖고 오늘 제가 오늘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단장을 네, 정리해왔는데 네.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네.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네.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혹은 뭐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네. 앞으로의 시장을 그러면 기술주 중심의 이거는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기술주를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캐시우드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돈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또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주가가 네. 떨어지고 있는데 그분 얘기 잠깐 해드리면 그분은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심하게 하면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분 얘기는 올드하는 인더스트리는 다 이제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 3, 4년 후에 자기네가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논리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는요 정말 그럴 정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이 피폐화됐잖아요. 네. 그럼 작년은 진짜 특이한 경우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것만 됐냐는 거죠. 아주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2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대학 교수가 다 필요 없습니다. 줌이란 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죠. 줌? 네. 없었죠. 스카이프는 들어봤지만 줌을 한 사람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줌 같은 것이 다 뜬 거죠. 저희도 했지만 요즘 KBS, MBC 같은 데서도 그냥 예전에는 관객을 데려다 자에 줌 하면 100개 뛰어갖고 뭐 하는 맞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네, 네. 그게 줌의 위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뛰어다니던 운동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집에서 펠라톤 같은 걸 운동을 했고 특히 그것도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파괴지 혁신 기업이자 성장주의 대표적인 것들. 또 하나 회사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냥 하다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클라우드가 뜬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가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가 크게 올라갈 어떤 길이 된 거예요. 그 토양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들 경기 성장주, 뭐 민간주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냥 아주 3초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경제 관련 그런 회복주는 딱 이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장이 아주 이상하게 팬데믹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들이야. 갑자기 더
10년 벌까 한꺼번에 많이 성장하는 그렇죠. 기업이 되겠는데 지금 뭐다? 지금은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작년 필요 없을 때 자동차를 지금 사는 거 되겠고 네. 옷도 별로 필요 없었는데 옷을 사는 거죠. 작년에 아무리 제가 술을 좋아하더라도 그냥 맥주 집에서나 사 먹죠. 그냥 2차 3차 돌아가는 게 못했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 하는 게 바로 경기 민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대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장주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작년에 이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 성장주란 것들이. 근데 올해는 당연히 전년 대비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전년 대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치주가 매출 성장이 더 높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요. 네. 근데 문제는 내년 있죠. 내년은 올해 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내년에도 가치주가 매출 성장이 조금 높다는 주장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다 보면 성장주를 저도 여전히 엄청 좋아하지만 네. 성장주 일변도만 하던 분들도 최소한 가치주도 한두 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만이나 한국에는 약간의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대만항은 어찌됐건 성장의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이 약간 불리할 뿐이지만 그게 결국 지나가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양영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예. 마무리하고 요즘 하고 계신 또 유튜브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월가 워즈 보셨어요? 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아예 봤습니다. 그 머니터 방송에서 같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아, 그거 잘 안 되면 잘리는 거죠, 저는. 일로 오세요, 그냥. 자, 우리 이양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화학 메리츠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